하, 드디어 해가 떴다. 울타리를 설치해볼까?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들어서 세워보고. 자, 가자. 아유, 무겁구만. JJTV 구독 플리즈.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 며칠간 밀어놨던 울타리 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은 케이블 타이를 바깥으로 빼서, 아유 잠깐만, 접자. 자, 다시 빼서, 아유 더 접자. 아, 그래, 일단 여기 한쪽부터 고정시켜 놓으면 오케이. 이쪽도 고정. 그리고 한 개 더 넣고 들어가라. 오케이. 전셋집이기 때문에 설치한 울타리를 나갈 때 간편하게 떼고 가려면 케이블 타이만한 게 없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 일단 하나 고정해놨고, 울타리와 울타리를 연결을 해줄 이 캡도 잘 자른다. 튼튼한 철판가위라면 금방 잘라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잘리지 않는다. 이걸 그냥 이렇게. 오케이. 연결 캡을 고정할 피스들을 챙기고, 오케이, 하나는 입에 물고 달아보자. 오케이, 이 정도면 고정이 됐고, 옆에도 연결 캡이, 아 이거 좀 긴데? 아 이거 좀 더 잘라야겠는데. 다시 한번 길이를 맞추기 위해 철판가위로 잘라보지만 이거 영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아 이거 언제 이걸로 다 자르고 앉아있냐. 안되겠다. 가자. 철물점에 들러 좀 더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해 오기로 하였다. 좋아, 이 정도면 완벽해. 풀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토시가 필요해졌다. 풀독이 오르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까보다 쉬운 방법으로 연결 틀들을 잘라낸다. 그래, 톱이 훨씬 잘 잘리네. 일단은 이 하나만 설치를 완료하면 반복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와, 이 정도면 생각보다 튼튼하다. 오케이. 안에 기기 바꿔드린다. 네. 이거 좀 열어봐도 될까요? 출입문이 많은 집이기에 방범을 위해서 새콤을 새로 점검하고 설치하기로 하였다. 아, 약간 옆에 살짝 지저분해지는 거죠? 네. 네, 뭐, 네, 괜찮으실까요, 이건?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사님들께서 일사천리로 작업을 해주신다.
자, 이제 울타리를 마저 달아보자. 좋았어. 작업을 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 역시나 첫 번째 울타리를 설치해보며 요령이 생겼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과정들을 무한 반복하는 것. 오케이. 좋았어. 이거 뭐 어렵지 않네.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 아래 그렇게 한 칸 한 칸 울타리는 채워져 간다. 이거 하루아침에 끝내려니까 쉽지 않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자! 커다란 돌덩이가 바닥에 박혀있다. 난관이다. 이 난관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일단은 여기부터 스티커까지. 아, 잘라버리자. 바위의 크기만큼 쓱싹쓱싹 울타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휘어서 으짜 구겨져라, 접어져라. 오케이. 다시 달아볼까? 이쪽으로 옮겨서 좀만 더. 아, 이렇게 해서. 아니다, 좀만 더. 오케이. 오케이, 물. 자, 다시. 좀만 더. 오케이. 그렇지. 난관 극복. 이제 몇 칸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본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 아, 이걸 마지막이네. 아, 길이가 다르네. 어쩌면 좋냐. 일단은 억지로 가서 껴. 이 마지막 울타리 한 장만 달면 끝난다. 그런데 바닥이 경사가 져 있어서 설치를 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 또 자르자 그냥. 이제 요 녀석만 하면 끝났다. 야. 아, 뭐야 이거? 아, 별게다가 애가 부러진대. 톱날이 힘을 다하지 못하고 빠져버렸다. 이거 톱 어떻게? 어쩐지 쉽게 끝난다 했다. 일단은 톱날을 고정을 다시 시켜주고 이 녀석만 썰어서. 자,
끼워주고 자 좋아 고정됐고 이제 옆에 틀을 끼워주고 고정을 시키면 우와 다 했다 끝났다 울타리를 설치하느라 마당에 떨어져 있었던 쓰레기들을 씻는다 그리고 사용했던 공구들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그렇게 오늘 하루 쉽지 않았던 울타리 공사가 끝났다. 이제 내가 사는 집은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갖추게 되었다. 와, 이걸 내가 다 했다. 다 했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진다. 자, 이제 울타리 설치도 끝났고 새컴도 설치가 완료가 됐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그럼 강아지들을 데리러 가볼까?